문체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이야, 막 미쳤다. 와, 전기 바베큐 그릴계 끝판왕 카닥 전기 바베큐 그릴입니다. 카닥 전기 바베큐 그릴로 구운 문츠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올해 출시한 따끈따끈한 최신상 전기 바베큐 그릴계 끝판왕 카닥 전기 바베큐 그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전기 그릴 요거의 고질적인 문제라면은 느린 예열 시간이랑 화력도 약하고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게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이 카닥 그릴은 세계적인 아웃도어 업체 카닥과 전자업체 도메틱의 합작 신제품. 자, 이 그릴은 그 어떤 전기 그릴보다 빠르게 예열이 가능하고 최대 300도 화력과 자동으로 온도를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화력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디자인 한번 보십시오. 아, 이 진짜 깔끔하지 않습니까?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TT랑 FS 모델이 있는데 다리가 있는 거는 FS 모델이고 TT는 테이블에 세워두는 모델인데 이 FS는 다리만 제거하면은 노 테이블에도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왕 산다면은 이 FS 모델 사서 뭐 다리도 끼웠다 뗐다 할 것 같고요. 자, 이 그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테이블형으로 제가 직접 한번 까보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게 딱 체결되어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뚜껑, 전기 그 들어오는 코일 이렇게 가드하는 것 같고요. 보면은 그냥 이 코드가 있고요. 코드 그냥 꼽으시면 됩니다. 자, 이 석쇠. 자, 또 전기라고 하면은 오작동에 대해서나 뭐 이런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중앙핀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석쇠가 오장착됐거나 제품이 쓰러져서 석쇠가 분리됐다 하면은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다섯 개의 홈이 있어요. 다섯 개의 홈이 이 홈에 안 맞으면은 이 뚜껑이 안 닫혀요. 그냥 올려지긴 하는데 뚜껑은 안 닫힙니다. 그래서 홈에 딱 맞추면은 이 그릴이 요 틀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야 이 뚜껑이 닫힙니다. 전 이 다섯 개의 홈을 안 보고 이거 뭐 뚜껑 안 닫히노 막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액세서리를 몇 개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소프트 소크라고 적혀 있는데 소크가 뭐 담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용하고 난 그릴들을 그런 청소약품 같은 거 풀어가지고 그릴을 담궈 놨다가 씻으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이거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릴 석쇠판 담그들 바게스나 막 그런 게 좀 적합한 게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용도로 아예 나와버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청소솔입니다. 청소솔. 이렇게 청소하면 되는 청소솔. 그 다음에 요거는 팬이에요. 팬. 뭐 볶음, 피자, 스튜 뭐 원하시는 대로 조리가 가능하고 특히 바베큐 할 때 뭐 수술하면은 뭐 몇 도에 유지한다, 몇 도에 유지한다 이런 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용 레버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은 원하는 온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전기 그릴에서 하기 어려운 후년 바베큐까지도 가능하고요. 후년 바베큐에 렉을 올리고 그 밑에 뭐 나무칩 같은 거를 넣어두면은 간단한 후년 바베큐도 가능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실내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성능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꾹 한 3, 4초 정도 누르면은 이게 전원이 들어오고 여기서 제가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시어링을 좀 빡시게 하고 싶어서 300도까지 일단 먼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로 올라오는 열기가 막 장난 아닙니다. 막 뿜뿜하고 있어요, 열기가. 와, 300도 됐는데 이 거의 뭐 한 5분 만에 300도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올라간 것 같고.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 준비한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볼 건데 보시면은 와, 역시 막 한우 장난입니다. 일단 겉에 한번 시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후년 렉을 이용해서 약간 공간을 띄워서 천천히 속까지 오븐처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뭐 가볍게 발랐고요. 자, 이 상태로 그릴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야, 한우 냄새 바로 직방으로 맛보다. 와, 막
와, 끝내줍니다. 이거 절경이다, 절경. 잠깐 닫아두고. 자, 이 그릴 마크가 진짜 잘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야, 막 미쳤다. 와, 큰일 났대. 자, 요렇게도 한번. 장난이다. 저 사실 지금 이렇게 놓은 지 한 1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1분 만에 요 정도 시어링이 난 거고요. 다시 잠깐 닫아두겠습니다. 자, 와, 이 냄새가,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자글자글 펴면 타이트. 자글자글. 자, 이거 이제 다시 뒤집어서 시어링 한번 해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앞뒤 시어링 정도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바베큐 랙 위에 올려서 천천히 속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좀 관심있게 봤던 분들은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시어링부터 하고 어떨 때는 시어링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제가 시어링을 제일 마지막에 할 때는 안심류들이나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지방이 없는 얇은 고기들은 그 시어링 층이 많이 생겨버린 맛이 없는데 등심이나 채끝이나 이런 애들은 그 시어링 층 약간 회색빛 그런 시어링 층이 생겨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어링을 먼저 하냐 뭐 리버스 시어링을 하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부드러운 고기는 리버스 시어링, 좀 지방 많은 고기는 그냥 시어링부터 해서 온도를 올리는 방식,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와, 지글지글. 와, 이미 막 끝장났습니다. 자, 이제 렉을 올려두고요. 이때부터는 온도를 180도 정도로만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온도를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온도를 48도 정도로 세팅해두고 그때부터 조금 신경 쓰면서 한 미디엄 정도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그런 뭔가 훈연 향을 더 넣고 싶다 하면은 이 밑에 나무칩을 넣어두면은 그 나무칩이 좀 익고 타면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런 훈연 향을 겉에 조금 더 입힐 수 있는 거고요. 고기도 올려놨으니까 굽는 동안 이 감자들도 같이 좀 올려줄게요. 자, 48도에 도달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냥 지금 동일한 48도인 것 같고 잠깐 꺼내 두겠습니다. 좋아, 느낌 좋아, 너무 좋아. 여기서 다시 온도를 올려 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가니쉬를 좀 만들어 볼 거라 가지고 스테이크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정말 가벼운 가니쉬 한번 만들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제가 진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열어두고 오픈된 상태로 막 구우면은 사실상 그렇게 열기가 조금 전달된다 하는 느낌이 조금 많이 약한데 진짜 이 음식한테 제대로 열기를 진짜 빡빡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확실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감자가 제일 맛있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일단 스테이크를 이제 곧 썰 건데 썰기 전에 정말 간단한 대파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를 그냥 먹기 좋을 정도로 썰어 줄게요. 레몬 살짝, 지금 이 안에는 다진 마늘 살짝 넣어놨었고요. 소금 간 조금 더, 후추, 그 다음에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이게 끝입니다. 진짜 간단한 대파 샐러드.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커팅해 보겠습니다. 반 한번 갈라서 볼까요? 와우, 굿 굿. 하닥 전기 바베큐 그릴로 구운 문츠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와, 이거 전달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 전달돼야 되는데 이거 되겠어요? 이거 진짜 뭐 요리가 설명해주지 않습니까? 성능이 미쳤습니다. 자, 이래갖고 대파랑 같이 한번 다 식기 전에 약간 이 카메라 막아두고 이건 잠깐 뭐 여기나 내놔두고 한번 먹어봐요. 아까워. 어때? 그 감칠맛이 미쳤지 않아요? 와, 감칠맛?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고기도 맛있는데 과정 보면 스테츠가 일을 잘하네.
스테이크가 잘해. 아 진짜 맛있다. 지금은 요 밑에 닿는 부분 말고 이 보면은 제가 아까 그렇게 시어링 했는데도 그런 회색층이 거의 안 생기고 이게 약간 바베큐 랙 위에만 올려도 핑크빛으로 다 훈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리버스 시어링도 충분히 가능하고 훈연도 가능한 그릴이다. 근데 이거는 뭔가 그냥 바베큐 그릴이라는 딱지를 떼고 그냥 전기 그릴로만 생각해도 진짜 비슷한데. 그 전기 그릴에서 가장 상위 티어로 최신형으로 나온 게 이거기 때문에. 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미친 성능의 그릴. 카닥 전기 바베큐 그릴.